이 천남색의 천남색 화복함으로써 압록강하고 요동하고 그 사이가 끊겨 버린 거야. 아, 그래서 요동에서 지원을 못 왔구나. 그렇지. 그래서 남건은 어떻게든 이 압록 이 사람은 이 이제 반역 이제 뭔가 어떻게 반역을 꾀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의 그 정권 다시 되찾기 위해서 평양으로 다시 군대를 끌고 직공을 해야 되나 이 고민에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외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또 있었던 것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제3국으로 추앙하는 거. 3국이 없잖아. 신라. 신라나 추앙을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동북방면은 말갈족이 있었거든. 왜냐면 그때 나라가 있었나? 아 근데 군사력이 고구려에서는 그 핵심 군사력이 말괄병을 항상 동원.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 이끌고 다시 세력을 일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 제3의 선택지도 있었어. 그러니까 고구려로 직공하는 것, 두 번째는 당나라에 투항하는 것, 세 번째는 신라나 동북방면 말괄이나 거란족들을 끌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자기 세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선택지 세 개 중에 가장 최선의 선택은 결국 당나라 추앙이다. 첫 번째 평양 직공한다. 근데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잖아.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당시에 상황 보면 천남생이 그 정권을 이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 다 연계소문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위세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결집력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끌고 가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기가. 세 번째 제3국은 간다. 신라? 그 당시 압록강인데 신라를 가려면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가야 돼. 이거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말괄 지역으로 간다? 이거는 군사력은 얻을 수는 있지만 지난해 언제 그걸 가지고 세력을 일궈서 평양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 그 말괄을 어떻게 믿어? 그렇지. 언제 또 배반당할 거니까. 그런 거 많잖아. 가가지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해서 세력을 읽어서 이민족한테 몸을 의탁했는데 이민족 오히려 목을 잘라가지고 걔를 받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자기 권력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내가 대목리지니까 내 말 따라라 하는데 당장 따르겠지. 근데 그 뒤에서 언제 뒤통수를 쳐서 자기 목이 날아가지고 옛날에 한국 뒤에서 원이 원상현 형제들이 맞아. 요동으로 갔다가 맞아. 목 잘라고 그치. 원소 아들 원상이나 그런 애들이 갔다가 맞아. 기억났어. 맞아. 그게 다 진짜 그 당시에 이민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 이 권력자들한테 당장에 나 앞에서는 하는데 뭔 그걸 보면 중앙에 그거를 배치하는 어떤 그런 보호를 해줄 수는 없어. 그치.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기각되는 건 이 사람 그 천남생이 가장 자기의 선택에서 가장 우선으로 돌게 되고 결국 이제 당의 중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순히 처음부터 배신자 반역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처했을 때 가장 최선 선택이 그거밖에 없어. 선택지 자체가. 그러면은 어쨌든 대망리지로 있었던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일단 권력은 이미 평양에서의 권력 기반은 다 끝장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고구려에서 살 방도가 없다. 살 방도가 없어. 평양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냥 처음에 자기의 대망리지 찾기 위해 갔잖아. 했는데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슬픈 거지. 다 빼앗긴 거지. 승승장구하고 그렇게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떤 한순간에 그런 모든 걸 다 오그라져 버린 거야. 다 모든 권력 기반, 자기 가문의 그 병력부터 시작 다 모든 평양에 지금 집중되는 거야. 평양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연계서문은 따르는데 천남생은 글쎄 하고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당나라에 투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밖에 없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바로 당의 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려면 센터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센터는 놀라야 돼. 전력 장악을 못한 때문에 이제. 그렇지. 그걸 놓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택지가 당나라에 투항하는 걸 이제 그 결정이 됐어. 그래서 했던 게 자기가 바로 가진 않아. 왜냐면 중국에서도 계속 싸우다 갑자기 어느 순간 야 동생들이 입안해가지고 나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하면 당에서 또 어? 누가 믿어? 좀. 어? 갑자기 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망리제 갑자기 국가의 최고 어떻게 보면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수상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갑자기 나 망명 신청한다고 하는데 왜? 야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천남생도
자기한테 당나라로 바로 항복하면 당나라가 오 잘하네 하고 목을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간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천원성이 있는데 아까 천원충이 죽었잖아. 근데 마침 잘 이 순방을 지방 순행할 때 천원성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 천원성을 이제 당나라에 일단 보내 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야, 그 당시 당 고종인데 이제 고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고 항복 의사를 타진해봐라. 아마 그 당시에 조건을 이제 했겠지. 딜을 내가 만약 항복하면 너는 뭘 줄래 하고. 근데 당에서는 당 고종이 처음에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당 고종이 있는데 사실 측천부가 거의 측근에서 다 한두 왔지. 그 당시에 그 시기야? 고종은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병약해. 그 결정에 측천부가 그치. 거의 하니까 측천부가 보기에 이제 천원성이 이게 한데 걱정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태종이 유언을 남긴 게 있잖아. 고구려 다시 말하지 마. 그래서 국지전은 있었는데 대규모 전투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를 구하러 지금 얘를 그 기부를 받아주려면 지금 고립돼 있어. 그 뒤로 후방으로 지금 갔다 이제 현도성이나 갔다 있잖아. 그럼 군대를 끌고 현도성이나 그 동해성까지 군대를 가서 걔를 구출해서 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이 멈춘 상황에서 이런 도발을 해버리면 이건 고구려 입장에서도 지금 완전 화가 나는 입장이죠. 당나라 입장에서 지금 전면전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지. 리스크가 크니까 처음엔 믿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왜 항복해? 우리 어떻게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사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해.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어 진짜 맞아. 그래서 이제 개필합의라고 해가지고 이 고구려하고 당나라 그 전쟁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두 명이 이제 잊어가고 개필하랴. 이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을 이제 많이 맡았어. 개필하려고 할때 군대를 줘가지고 걔를 구출 작전을 해. 그러니까 이제 평양성에 있는 이제 남궁 같은 경우는 데려가면 이제 지금 큰일 나잖아. 지금 얘 우리가 남생을 확보를 해서 반역자라고 지금 처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당나라로 가면 얘가 지금 이런 거 해가지고 국정원장이 지금 당나라로 갔는데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당나라에 넘기는 이거 망하는 길이야 완전히 있어. 제대로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고구려 입장에서도 남관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완전히 첫 번역 안에 서로 이 첫 남생을 확보해야 되는 그 기로에 처한 거야.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근데 꼭 당나라 그 군대 패. 그래서 당나라 군대가 남생 구출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남생이 이제 구출됐고 당나라 이제 그 황제를 접견하면서 당나라 황제 아주 흡족해. 흡족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관직도 내려.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제 했던 게 그 뭘 얘기더라? 평양 그러니까 이 평양도 행군 총관 그 총군사가 뭐냐면 평양 공격하는데 핵심적인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직책을 줘가지고 네가 앞장서서 고구려 평양까지 길을 뚫어가라. 즉 길잡이가 돼버라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그 전략적 묘지 어디에 약점인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가 항복을 하니까 평양으로 가는 길, 뭐 남수성이라든지 창암성 거리 다 평양으로 길목이고 그쪽에 다 항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완전 그냥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어. 막을 방법이 없어. 이제 길도 열리고 정보도 모든 거 전략적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고구려로서는 이제 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길이 열리니까 거꾸로 이제 요동이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고립이 되니까 압록강하고 끊겨. 그렇지. 이게 지금 뭔말인지 알겠어. 중간에 개마고는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교통 요지는 교통이 무조건 거의 따라 압록강으로 가는 방향이 그치. 가장 베스트거든. 이 천남세계 함복함으로써 압록강하고 요동하고 그 사이가 끊겨 버린 거야. 아, 그래서 요동에서 지원을 못 왔구나. 그렇지. 그래서 남건은 어떻게든 이 압록강을 자꾸 찾아려고 이 당나라에서 그 남생의 군대를 같이 끌고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자꾸 하는데 군대를 끌고 진짜 치밀하면 다 패배해. 다 패. 막 몇만 명, 한 2만 명, 3만 명이 자꾸 몰살 돼. 그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야. 이 압록강이 굉장히 요지 중에 요지. 그렇지. 요동에서 지원도 안 돼. 평양의 직통도 그렇지. 부대가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 그러니까 이 남생의 이 항복이 이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확실히. 근데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뭐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